어쩌다 이 아이와 소개팅. 띠링하는 소리에 그녀가 등장. 둘이 번데다가 눈 마주쳤지. 떠들썩한 발걸음과 시끄러운 손인사. 첫인상은 80점 정도. 멀리서 봐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. 눈 마주쳐 반갑게 걸어갔지만 무표정에 소리 없는 인사. 75점 드려요. 여긴 좀 춥네요. 전 좀 더운데. 우리 뭐 시킬까요? 이거? 저거는요? 여긴 너무 조용해서 어색하네요. 전 조용해서 좋은데. 이젠 할 말을 잃었다.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뭐. 인사부터 질문까지 이렇게나 헷갈리는 것들 투성인데 맞는 것 하나나 없이 의미도 없는 대화. 끊을 수 없는 대화. 집에 나가고 싶다. 친구나 만날걸. 그럼 이제 갈까요? 네. 어디로 가세요? 전 작업실로 가요. 작업실이요? 네. 무슨 작업실? 못 들으셨나봐요. 저 그림 그리는데. 와, 진짜요? 저 그림 진짜 좋아하는데 작업실 한 번만 가면 안 돼요? 아, 저 그림 진짜 좋아하고 막 그런 거 구경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제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. 가면 안 될까요? 네? 어쩌다 보니 들어오게 된 이곳은 낯선 사람 처음이라는 그의 공간. 재잘되는 입술, 소란스런 손동작.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.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네. 내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표정 그전과 다른 듯해. 익숙한 소음에도 잠을 수 없어. 난 정말 괜찮아요. 괜찮은데 원래 이래요. 그럴 순 없지. 사실은 못한 거라. 말은 안 해도 괜찮아요? 저 그 아까 바로 안 헤어져서 다행이에요. 아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. 아, 시끄러운 거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죄송해요. 이젠 할 말이 생겼다.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.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나 마음이 달라질 줄 몰랐는데 나 왜 이리 떨리는 건지. 모든 게 좋아 보여. 점수 올라가는 중. 집에 안 가고 싶다. 진작에 만날걸. 취향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느껴진 사람인데 이유까지 날 거 없이 맞춰가고 싶어져. 그냥 그러고 싶어. 다 그런 거 아닐까. 이렇게 좋은 거.